칠흑 같은 밤바다에 긴장감이 감돈다. 현재 이제트 대치역 2마일 진범 급속 거투인 선박 발견. 방위 206도, 거리 6.5마일, 권고 침로 210%. 단정요원 배치. 단정요원 배치. 잠시 후 2지 진범 중부어선 검문 검색 예정. 단정 하강요원 배치.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레이더에 잡힌 것이다. 지금부터 침묵 속의 추격이 시작된다. 저는 속력으로 증속하라. 전속으로 증속하겠소. 발견된 불법 중국 어선은 모두 4척. 그런데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들어왔다. 중국 어선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해양선이 대한민국 경비정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해양선을 보고 자기들이 내다상으로 칸택을 해서 대한민국 경비함정 단속선박인 줄 알고 지금 밖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가기 전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총성만 없을 뿐 전쟁과도 같은 상황. 지금 이들의 서명은 오직 한 가지.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사수하는 일이다. 어둠 속 마침내 중국 어선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빛이라곤 손전등 하나가 전부다. 이 빛에 의지한 채 달리고 있는 배로 바로 뛰어 올라가야 한다. 오케이. 이거 어디냐 이거? 숨 돌릴 틈도 없이 조타시부터 장악한 대원들. 선장 누구야? 선장. 지금 따고? 네, 누구야? 얘 누구야? 선장 선장이다. 선장. 네 사장. 나무 나무. 선원들은 모두 따로 격리한다. 대원들보다 중국 선원들의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힘을 합쳐가지고 무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침실에서 못 나오게끔 제가 위에서 제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네 명이 덫을 못 타올라 그래. 네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빨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 빨리 그 문화루시 하여 그 사물 정지에 또 계속 나타나시오. 我没有，我叫啥子？要的，我是叫的，要的，船我不知道。船舶在你手上。有没有？啊，我不记得，我是叫啥子？船舶不记得。要叫船舶拿我手。快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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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의사소통이다. 담배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 주는 게 아닌데 혹시 이제 긴장했을까 봐. 긴장을 풀어준다고. 아,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그러면 좀 긴장 풀어줄 수 있잖아요. 막 우리가 우당탕탕탕 와갖고 늦어주죠. 이 사람들도 당했을 건데 긴장했으니까 막 쓰고 막 좀 한 전쟁 같다면서. 일단은 좋았어. 지상을 받아야지. 엄마 안 그래도 도주하다 걸린 어선은 허가증과 조업일지도 없는 상황. 지금 뭐 찾는 거예요? 아, 선박 서류랑 그런 명부 같은 거 지금 찾고 있어. 아무 서류도 없이 중국에서 나올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 말. 진짜 필요해? 不是, 我是真的, 不是骗你. 범구조가 먼저 출발하면 보람은 전속력으로 뒤를 따른다. 만에 하나 충돌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쪽 배는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한국의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두 척이 함께 조업을 하는 일명 쌍끌이 어선들. 두 개의 어선이 그물 한 척을 동시에 끌며 바다 밑바닥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이다. 배 위에는 금방 잡혀온 물고기들로 넘쳐난다. 바로 우리 해역에서 잡아올린 물고기들이다. 하지만 나머지 한 척은 그물이 없는 상황.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물을 잘라버리고 도주하고 있었던 중이다. 중국 어선에서 1차 조사가 끝나면 보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선장들을 본함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한동에 저 선장 두 명 저 대동포 본함으로 저 대항하겠습니다. 새벽 3시 한밤의 나포 작전은 출동 5시간 만에 그 일막을 내렸다. 본함으로 돌아와도 작전은 끝난 것이 아니다. 위험한 상황은 일단 지나갔지만 지금부터는 조사와 진술이라는 길고 지루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저 어선이 고기 잡으러 나왔을 거 아니냐, 그물을 가지고. 그런데 배에 그물이 없으면 어디다 둔다 할 말이야. 扔到 水里了. 扔到 水里. 바다에 왜 두겠어요? 아이 그 거기서 안 되면 이제 갖고 나면 녹지 그뿐이 없냐? 아 우리 현장에서는 무섭고 독하게만 보이던 대원들. 하지만 현장을 벗어나자 180도 달라진다. 중국 선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따뜻한 차와 별도의 야식을 준비할 정도다. 중국 선원들이 불법 조업을 쉽게 인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럴 때는 미리 촬영해두었던 레이더 화면을 틀어 확인 과정을 거친다. 해도의 오차 탓이라며 좀처럼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느덧 새벽 6시 날이 훤히 밝아서야 마침내 조사가 끝났다. 자신들을 전쟁의 포로로 비유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전선과도 같다는 것. 그만큼 경비도 치열하다는 뜻이다. 1년을 두고 보면, 그리고 지금 상타망이다 보니까 상타망은 조업이 거의 그 해저 밑부분부터 다 끕니다. 그러면 저희 뭐 해양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손실이 참 커지기 때문에 어선들만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납포한 중국 선원들과 선박들은 목포로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까지 들어가지 않고 근해에서 다른 경비함을 만나 선박과 선원들을 인계한다. 무려 10여 시간 만에 비로소 납포작전 하나가 완수되는 순간이다. 잠시 마음을 놓을 틈도 없이 경비함은 또다시 경비구역으로 향한다. 대타적 경제수역이란
해양의 모든 자원에 대해 자국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을 말한다. 현재 세계의 연안국들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확장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우리의 해양 주권 수호의 중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의 바다 서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침입, 동쪽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본의 수로 탐사 계획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탐사선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올 경우에 나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미 마련된 지난 4월 14일 일본은 독도 해저 수로 탐사 계획을 발표한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수로를 측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를 명백한 해양 주권 침해로 규정한 해양 경찰은 즉각 독도 경계 강화에 나섰다. 일명 해우리 작전. 경비함 20여 척이 독도 앞바다로 모이고 초계기를 동원해 해공 입체 작전까지 펼쳐졌다. 풍랑주의보와 6m에 이르는 파도 속에서도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한 해양경찰은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든든한 수호자였다. 해양 경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순식간에 변하는 기상 조건이다. 3,000톤급 대형 경비함으로 성난 파도 앞에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날이면 조타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한다. 기상이 악화될 경우 중국 어선의 불법 침입이 더욱 극성을 부리기 때문이다. 파도가 너무 높아 검문 검색도 불가능하다. 단속은 둘째치고 오히려 전복 사고까지 염려되는 상황. 침범하는 쪽도 지키는 쪽도 생명까지 담보로 한 힘겨루기가 계속된다. 이들이 이토록 한국의 바다를 탐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삼천삼함의 경계 범위는 목포에서 출발해 서남해 해상 260km, 넓이로는 전라남도의 3.5배 정도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침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05년 한 해만 나포한 중국 어선이 276척, 돈으로 환산할 경우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 서남해 지역은 작은 섬들이 많아 산란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황금어장. 이 지역, 이 시기의 경비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폐화의 길을 걷던 서남해 어장에서 올해 들어 풍어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바다 밑바닥까지 흘러가던 중국의 저인망 어선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며 새로운 어족 자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경비 활동이 바다를 살려낸 것이다. 해양경찰의 활동은 바다에만 머물지 않는다. 어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가거도. 전남 목포에서 4시간 반이 소요되는 대표적 도서 지역이다. 관할 지역에 유난히 낙도가 많은 목포 해양경찰서는 사회단체와 연계해 이런 낙도에 대한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번 가거도에서는 무료 진료와 이미용 봉사를 하게 된다. 의료 장비와 약품, 미용 기구들까지 필요한 짐들이 워낙 많아 해양 경찰의 도움은 큰 역할을 한다. 이동 민원실 현수막이 걸리자 마을 잔치라도 열린 것 같은 분위기다. 그는 약탈 왔죠. 치료받고 약탈로. 좋지라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고 얼마나 좋다. 진짜 기분 좋지라. 복지 시설이 부족하고 백길도 먼 낙도에서는 의료 혜택이 가장 절실한 문제다. 이런 무료 진료 방문은 섬 주민들에게 진료보다 큰 마음의 위안을 준다.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주민들은 직접 모셔오기도 한다. 안 끝나셨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네? 바람 쐬고 이따가 오셔가지고 오후에 진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봉사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냥 바다에서 이렇게 어업이나 그런 사람들 단속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봉사도 다닌다는 건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좀 새롭네요. 가거도 아이들은 방과 후 파출소로 모인다.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 지금 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육 여건을 아쉽게 생각하던 해양 경찰이 아이들을 위해 직접 공부방을 연 것이다. 주민들 그러니까 경찰을 딱딱한 이미지로만 보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거도 주민들에게 해양 경찰은 선생님이자 친구, 도움을 주는 이웃이다. 곳곳의 작은 노력들이 대한민국 바다를 설치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치 침범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각오 앞에 대한민국 해양경찰 앞에 웬만한 파도는 장애가 될 수 없다. 함정 전체에 총 비상이 걸렸다. 대대적인 함상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3대치! 60포 이걸 잡혀! 대치비 준비끝! 목표는 서해상을 침입한 가상의 적.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훈련은 60mm 발칸포까지 동원된다. 대한민국 해양전선의 최일선을 이들이 책임지기 때문이다. 함상 훈련의 마지막은 해상 화재를 대비한 소화 방수 훈련으로 마무리되었다.
삼천삼함의 기관부. 기관부는 경비함의 모든 시스템을 총괄하는 곳으로 흔히 경비함의 심장으로 불린다. 온도 센서 확인하고 네. 융활유 교통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계를 다루고 힘을 많이 써야 하는 기관부 근무는 여경들에게 일종의 성역으로 남아있던 것. 그런데 최근 이 기관부에도 여경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삼천삼함 기관부의 문보라 경장. 기관부 근무 2년 차로 이제는 기계와 소음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하룻밤에도 몇 번씩 비상이 걸리는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체력이다. 여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아까 깡이라고 할까요? 정신력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삼천삼함에 근무하는 여경은 모두 4명. 오기와 정신력으로 체력 문제를 이겨낸다고 하지만 파도가 많이 치는 날이면 멀미와의 싸움은 여전히 최대의 고역으로 남아있다. 근데 저는 진짜 멀미가 엄청 심하거든요. 요즘엔 그래도 지금 나아진 건데 그럴 때마다 혼자 막 끙끙대면서 가끔씩 혼자 앉아가지고 침대 앉아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혼자 막 울어요. 전에는 이제 파도 많이 치니까 침대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냥 침대 막 두고 있었죠. 24시간 대기 상황. 긴장이 연속되는 좁은 함상 생활에서 규칙적인 체력 단련은 필수적이다. 함정 내에서 가장 바쁜 곳은 조리실이다. 함정의 총 인원은 80여 명. 하루 3끼 식사 준비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대원들의 체력 유지를 위한 균형 있는 식단은 성공적인 함상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한 번 출동을 나오면 10여일을 꼬박 배 위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불규칙한 생활에 끊임없는 출동과 반복 훈련. 잘 먹어야 잘 버틸 수 있다. 맛있어요. 집에서보다 훨씬 맛있죠. 집에서 제가 못하는데. 아니, 진짜로 여기가 더 맛있어요. 사실. 네. 점경들이 되게 잘해요. 출동 6일째. 아침이 밝았다. 이제 자는 거예요? 아침 6시인데? 예. 지금 자는 거예요. 뭐 한 1시간 반밖에 못 자겠네. 예, 그래도 3시간 반도 또 날밤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야 돼요. 여자이기 이전에 모두 똑같은 해양경찰일 뿐. 중국어선 나포가 있는 날이면 통역을 맡은 두 사람은 온 밤을 꼬박 세워야 하지만 그나마 한두 시간씩 새우잠을 잘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함상에서 여경들은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한다. 처럼 화창한 날씨. 이런 날이면 반드시 함상 훈련이 뒤따른다. 출동이 없더라도 끊임없는 훈련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해 침실에. 그런데 몸도 풀기 전 대원들은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한다. 항상 이거 차고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장비가 몸의 일부만큼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무게가 있는데 이 장구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저희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단정을 타고 내려 이 무게를 저 차고 단정을 타고 내려갔을 때 단정에서 저 중국어선을 뛰어 올라갈 때 이 무게 상태를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저희들은 착용을 하고 저 몸을 풀고 있습니다. 다 착용을 했을 때 한 3.5kg 내지 4kg 정도가 될 겁니다. 위험천만한 나포 상황에서 이 장비들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공포탄. 소리를 해서 먼저 빵 하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공포탄. 그 다음에 고무탄. 이렇게 맞으면은 좀 아파요. 이것은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전기 충격기입니다. 전기 충격기. 네. 충격. 이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무게도 경량하고. 이만큼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해양 경비 활동. 이를 위해 해양 경찰은 특공대를 배치해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목적지는 홍도 앞바다. 헬기에서 바다로 바로 낙하해 인명을 구조해야 한다. 햇살은 화창하지만 의외로 파도가 높다. 대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돈다. 헬기가 밧줄을 들이올 자리를 찾으면 훈련 준비는 완료된다. 말이 훈련이지 실전과 같은 상황. 마침내 해양경찰 특공대의 해상 인명구조 훈련이 시작된다. 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든다. 해상에는 실제 상황처럼 조난자가 필요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눈을 뜨고 있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하지만 이들은 강풍과 파도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대원들이 바다로 뛰어든 지 불과 3분여. 마침내 조난자가 무사히 구조됐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이들. 바로 이들이 해양경찰 특공대원들이다. 해양경찰 특공대는 대부분 국내의 내로라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초 체력 때문이다. 특공대원들만의 산악훈련. 이번 훈련에는 특별히 두 명의 여경이 참여했다. 기존 대원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훈련받는 여경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빈세 100개라면 100개! 100개! 자, 셋! 자! 밀물이 들어올수록 체력 소모는 더욱 많아진다. 하지만 강철 같은 체력은 이들의 기본 조건이다. 특공대원들에겐 더욱 특수한 능력들이 요구된다. 바로
물속에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수중 능력이다. 수심 7m로 잠수에 들어간 대원들. 의사소통은 모두 수신호로 이루어진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닷속 상황이다. 그래서 대원들은 완벽한 잠수 실력 이외에도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수중 탈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안경까지 벗고 맨몸이 되어야만이 수면으로 상승할 수 있다. 수중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대형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숙달된 대원들이라도 끊임없는 반복 훈련은 필수적이다. 실제 사고 상황에서는 공기통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해양경찰 특공대원이라면 숨을 쉬지 않고 수중에서 50m에서 100m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체력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 기초 체력도 물론 뒷받침돼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신념 같은 게 꼭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통 없이 오랜 장거리 수영도 가능해야 한다. 화재 사고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기통을 메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오리발만 차고 맨몸으로 배에 올라가 구조를 해야 한다. 사실 이 훈련들은 특수부대 가운데서도 몇 개 부대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훈련들이다. 엄청난 체력과 테크닉,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수중 탈출, 자명, 오리발 수영에서 다시 수중 장비 착용으로 훈련은 쉼없이 이어진다. 해양경찰 특공대원이라면 이런 훈련쯤은 무난히 소화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경찰 특공대원은 전국을 통틀어 100여 명 정도.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해양경찰 특공대원이 되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최고의 정예 대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다. 목숨을 걸고 벌이는 구조 활동에서 눈빛 하나만으로 작전이 이루어질 만큼 동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침내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바다에서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하는 이들. 이들의 존재는 한반도 바다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있다. 특공대원들의 마지막 훈련이 시작됐다. 작전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육해공 전춘호 작전을 막론한다. 해상테러 진압은 이들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다. 훈련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가상의 적은 조기에 진압되었다. 들어서! 들어서!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특공대원들. 이들의 투철한 정신이 대한민국 바다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해양경찰관들이 악천후 속에서 중국선원 14명 모두를 구조한 데 대해서 중국 대사가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7척의 경비함을 동원한 그야말로 목숨을 건 구조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7일 완도군 청산도 동쪽 3km 지점 중국 화물선 한 척이 조난 신호를 보내왔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침몰이 우려되는 상태.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거는 항상 저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이 되면은 저희도 두려움도 좀 생기고 머뭇거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공대원들은 차디찬 파도 속에서 14명의 중국선원 전원을 구조하고 침몰하던 선박까지 구해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선원들을 일단 사람 먼저 인명구조를 하고요. 이제 배가 계속 그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특공대원들이 다시 투입이 돼가지고 그 직접 그 수동으로 앵카를 놓고 이렇게 배를 멈추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해양경찰의 몸을 사리지 않은 노력에 중국 대사는 직접 감사 서신까지 보내왔다. 특히 날이 갈수록 더욱 대형화되고 있는 해상사고에서 해양경찰과 특공대원들의 임무 또한 막중해지고 있다. 2005년 한 해에만 476척의 선박을 구조하고 무려 3천여 명의 생명을 구해냈을 정도다. 목포해양경찰서에 경사가 벌어졌다. 대원들이 모두 나와 행사 준비를 서두르는데 최신의 경비함 두 척이 새로 들어온 것이다. 새로운 경비함이 들어오는 것은 경찰서 전체의 가장 큰 행사다. 그만큼 경비함 한 척 한 척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비함은 모두 159척, 일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나마 50% 이상이 노후돼 있어 기동성과 효율이 떨어진다. 서해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침입이, 동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만 가는 오늘. 보다 강력한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 경찰 역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2006년 3월 서해상에서는 해양경찰과 해군의 최초 합동훈련이 실시됐다.
해상에서 최고의 기동력을 갖춘 헬기의 착륙 및 중간 기착지, 연료 보급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해양경찰과 해군 모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함정이 한정돼 있는 상황. 이 공조체제를 통해 양쪽 모두 해상에서의 기동력을 강화하고 전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만약 이 공조체제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해군과 해양경찰,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해양안보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훈련을 기회로 앞으로 더더욱 공고한 공조체계가 확립돼가지고 철통 같은 해양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능하면 첫 합동 훈련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비록 첫 발걸음이지만 이 훈련이 남긴 가능성은 분명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더 강력한 공조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날의 성공은 강력한 해양 주권 국가로서 그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다. 삼천삼함의 대원들은 오늘도 바다를 달리고 있다. 의심스러운 중국 어선이 레이더에 걸린 것이다. 낮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안,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보인다. 김수님 경장은 오늘도 나포조의 선발대원이다. 낮에 이루어지는 검문이라 조타실 내부는 조금 긴장감이 덜하다. 이번 선박은 조업일지와 허가증이 있는 상황. 하지만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검문이 단번에 끝나지는 않는다. 찰리 21에 6066. 아, 죄송. 찰리 21에 6066. 허가번호. 현재 위상내요 얼마? 여기. 여기도 사와. 허가받은 어획량과 조업 기록을 꼼꼼하게 조사해야 한다. 어획량을 속일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어창을 열어 조업일지와 비교한다. 특히 얼마 전부터는 새벽에 운송선을 동원해 잡은 물고기를 몰래 빼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대략 몇 상자 저 보고해. 200, 400, 600, 800, 1000, 1120 정도. 광나루 800 상자 정도 있습니다. 대원들의 표정에 실망감이 살짝 보인다. 심증은 있되 증거가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한다.
출동은 헛수고로 돌아갔지만 결코 실패한 작전은 아니다. 적어도 한국 해양경찰의 존재를 분명히 알린 것이다.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한반도의 바다. 그 끝에서 끝까지 이들은 달려나간다. 부족한 인원은 새우잠으로 대신하고 모자란 경비안보다 투철한 정신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 이들.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바다를 누비는 한 우리의 해양전선은 오늘도 이상없다.